경찰은 먼저 두 사람의 신원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자지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의 이름은 박태 씨. 당신 아들이 없네. 저 친구 누구예요? 아까 당신 아들이라면서. 아니, 아들이나 다름 없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부른 이름도 없어요? 정훈이요, 정훈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야야 하고, 예? 정훈이? 박태식이 이름을 부르거나 언성만 높여도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는 정훈씨. 그는 왜 이렇게 박태식에게 길들여져 있는 걸까? 박태식의 주장에 따르면 20여 년 전 뱀을 찾아 산속을 헤매던 그는 우연히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아이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데리고 온 박태식. 바로 그 아이를 지금까지 노예처럼 부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후지가 됐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는 그냥 저놈이 잘 크면 그냥 일이나 좀 시키든가, 아니면 뭐 어디다 갖다 주든가, 그러려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요. 노예 청년 정훈 씨의 주민등록번호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 일단 경찰은 정훈 씨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건강 상태부터 점검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흉터도 많은 상황. 검사 결과 정훈 씨의 늑골을 비롯한 신체 곳곳은 압박 골절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가득한 흉터들은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